마음을 빚는 길이 시작되는 이곳. 아기자기한 골목지도가 인상적인 청주의 수암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형성한 평범한 달동네였는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작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화사하게 꾸며진 벽화 골목에는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그림이 많아 더욱 반갑더라고요. 재밌는 그림을 참 많이 봤는데 여기 좀 익숙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한국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민화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호랑이와 까치를 보니까 자코도를 그린 것 같아요. 이 자코도는 악기를 쫓아내고 집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많이 그렸다고 해서 예로부터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왠지 이 집을 지켜줄 것 같은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동네도 지켜줄 것 같네요, 저 호랑이가. 네. 그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길을 걷다 보면 특별한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어떤 걸까요? 이 대형 조형물의 재료가 뭔지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전혀. 뭐죠? 아, 연탄! 네, 연탄. 네, 바로 수명을 다한 폐연탄입니다. 다 쓴 연탄을 도화지 삼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 쓴 연탄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예술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니까 그만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 이야, 대단합니다. 벽화를 통해 꽃처럼 피어난 수암골에는요,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데요. 공방 체험하는 곳인가 봐요. 예술가와 함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작업하고 계셨나 봐요. 사진처럼 정교한 인물 정각부터 글자 하나하나 개성이 담긴 각종 도장들까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캘리그라피 체험도 하고 향초. 향초 만드는 것도 하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전각. 저도 서예 전공했으니까 자기만의 도장을 파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정각은 칼로 새기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붓 대신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다 보니 정신 수련이 절로 되더라고요. 짠. 오. 세상에 하나뿐인 도장 완성입니다. 이 수암골이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뭔가 유익하면서도 그 옛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우, 많이 찾아오시는 게 저는 고맙죠.